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급하고 떨려요. 천천히 볼게요. 본인, 지난 아이가 아직은 어린애. 그냥 뻔한 점사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우는. 일단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잖아. 근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다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본인 되게 약해. 그죠? 맞아요. 지금 뭐 어제도 또 그제도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 있는 그날까지 가도 그때부터야. 아니면 임신하기 전부터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본인이 내가 보기엔 끌려갔다. 이 남자 사지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남자 직업이 뭐예요? 남편은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주식? 건축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돈 되는 것만 하네. 그렇죠. 내이 얘기 먼저 그냥 해주고 봐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본인은 이 남자한테 되게 많이 끌려와서 살을 거라고 봐잉. 일단 내 들어봐야겠지만 더잉. 그런데 어차피 본인 마음에는 닫혀 있어요. 벗어나지 못했을 것뿐이야. 그쵸? 요즘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한번 시집 갔으면 그지 귀신대라. 뭐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땅에 담배 물던 시절 얘기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권리. 그러니까 뭐 권리라는 게 이기적인 거 말고, 너는 그래도 인정받고, 부부가 서로 이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없고 일방적일 거야, 남자가 아마. 그래도 한 10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렵다. 근데 지금 애가 어리잖아.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어딘가 내가 기대해야 뭔가, 그래, 혁명적 개혁이 이루어질 거야.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기댈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거기서 그냥 시체처럼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뒤에 가서 머리 쥐어짜고 있는 거죠. 애가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애가 장성해야 애한테 기댈 수 있을 때 내가 보기엔 본인도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뭐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본인하고는 완전 상반된 사람. 그리고 본인은 사람 잘못 만나면 완전 기눌려 살아. 예, 본인 사주가 너무 음해. 예, 되게 내성적일 거예요. 이렇게 전보로 오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냥 오죽했으면 오겠냐. 그죠? 오죽했으면 오겠냐. 그렇다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하다 해도 본인, 내가 보기엔 본인은 힘듭니다. 이상하게 가부장적일 거라고. 그죠? 본인을 밖에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 다른 뭐 금전이고 뭔 거에 되게 여유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봐. 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남편 그냥 헤어지면 되지. 무슨 본인 마음이 그렇게 막 저거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입에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봐도 그냥 못 살겠다. 그냥 보다 해봤을 때. 뭐 남편이 뭐 어떻게 하는데 본인한테? 제가 원래 저는 그냥 조그만 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행정직으로 원래 일을 했었어요. 근데 몇년 전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이도 이제 계속 커가고 이래서 이제 집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도 일을 하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남편이 말하는 것도 약간 좀 폭력적이고 아이한테 폭력은 안 써요? 폭력을 쓰지는 않는데 이제 좀 아이랑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가끔씩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때는 뭐 그냥 뭐 저도 몸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집에서 이제 살림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폭력적으로 말하고 또 아이한테도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신기하게도 또그 다음날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것이 또
이게 계속 또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아이도 귀가 좋아 살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 또 남편이 아무래도 또 경제적으로 또 부동산이나 건축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또 사람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하고, 또 골프나 또 이런 또, 이게 뭔지 알겠어. 의심도 스럽다. 맞아요. 그죠? 네. 그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맞아요. 뭐이 남자 성격 같았으면 본인 같은 경우는 눌려 산다 그랬죠? 눌려 산다 보면 상대가 본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내 아내로서의 어떤 신뢰감보다도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자기 편한 데 행동할 거라고 봐. 말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 관계가 그렇게 되게 또 활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또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만사주야. 본인이 항상. 그런데 신랑을 너무 드센 사람을 만났어. 뭐? 되게 좋아. 맞아요. 그죠? 예쁜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결혼도 했겠지만 남편이 폭력적이고 뭐 바람도 피는 것 같고 맞잖아. 맞아요. 뭐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럼 그냥 대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바람 났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둘이 못 살아 일단. 왜냐면 본인이 말을 나한테 지금 가리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남편 굉장히 거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존재감이라는 건 집에서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한 구석댕이에서 진짜 앉아서 눈칫밥 먹는 거. 맞습니다. 네? 본인이 표현력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해도 돼.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왕따지 뭐. 거기서 내가 내 새끼까지 또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좀 내성적이긴 했는데, 결혼하고 또 남편이 또, 부모님한테 얘기 좀 해보지.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럴 때는 어른들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근데 또, 얘기할 수 없는 또 남편, 아이고, 벌레. 저희 부모님은 파주에서 파주에서 이제 고층공사를 하는데, 농사. 또 남편이 또 땅을 사줬어요. 명의는 남편 명의예요. 아, 남편 명의로 땅을 사줬다. 땅을 농사를 사줬는데, 지으시게. 그렇죠. 부모님도 명의는 지 명의고. 남편한테, 그렇죠. 남편한테 딱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서, 그냥. 부모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부모님한테 얘기해 본적 있어요? 남편이 이래서 이래. 뭐 내가 보기엔 얘기 안 해도 대충 알지 않을까? 그냥 애 둘러서 몇번 얘기는 해봤는데,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어느 누구한테도 또 얘기할 수 없고, 계속 본인 형제가 어떻게 돼? 저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문제다. 부모한테도 기댈 수 없고, 자식 하나 있는데, 자식만.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일단 본인은 문제가, 그래, 신랑 맞아. 그런데, 더큰 문제는 본인 자신이야. 신랑이 있기 전에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린 시절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교우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너무 움츠러져 있고 길을 못 피고 살았을 거라고 봐. 자존감 낮고 그죠? 내가 보기엔 자존감 낮을 뭐 허우대는 진짜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본인을 보쌈 했겠지. 부모님한테만 그건 사준 게 아니야. 그냥 빌려준 거지. 지명으로 샀다며. 그렇죠. 그죠? 명의를 해줘야 사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그래야 좀뭐할 말이 있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본인한테 위축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내 자존감이 낮아서 위축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보면 직장 생활도 힘들었다고 봐요. 솔직히 그렇지. 생활보다도 이렇게 보면. 근데 또 남자를 만나는데 드센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쉽게 얘기해서 뭐 굳이 조금
크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 있어, 본인한테. 뭐 부모님한테 뭐, 뭐야, 땅도 사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줬다. 응, 너네 집 뭐, 너 그렇게 살게 한다. 뭐 한다. 뭐 그러면서 뭐 본인한테 폭력도 쓴다며. 언어 폭력이든 뭔 폭력이든. 맞아요. 또 쓰고. 그러고 나서 달래줄 땐또잘할 거예요, 잉?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왜요? 본인은 또 이렇게 고개 끄덕일 거고, 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쭉 10년 더살것 같아. 왜냐? 이 아이가 커야 본인이 기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의 기댈 때가 있어야 네. 용기를 낼수 있다. 지금 얘도 같이 서럽거든. 맞아요. 그죠? 얘도 같이 서럽단 말이야. 얘가 크면 얘는 좀 바뀔 거야. 얘가 사준 거 그래도 좀 강해요. 이? 얘가 한번 이렇게 우 올라오면은 아들을 의지하게 될것 같아. 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몇 년에서 한 10년이라 그랬지? 10년. 애 교육은 끝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대학은 끝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년 정도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는 둘다 찢어지는 건 보이는데 지금도 찢어지는 게 맞기는 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본인 삶이 아니야. 그냥 움츠리는 삶이야. 남편 바람나도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커. 그죠? 뭐 폭력을 쓰는 남자 그래. 잘못된 거지, 한참. 짓이야. 하지만 근데 거기다 바람까지 폈는데 내가 말을 못한다. 그거는요, 날 몸으로도 죽이고 속으로도 죽이고 속에도 칼 댔고 몸에도 칼댄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해줄게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행동을 돌아봐. 보고 나 자신이 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왜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뭐이 선택 이런 거다 떠나서 뭔가 본인이 소가리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 자신한테. 왜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고 왜나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럴까를 먼저.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본인이 10년을 살아도 그 속에서 조금 좀 굳건하게 살것 같고 아니면 그 전이라도 그렇게 돼야 본인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남편이래 저걸 뭐 자식이래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막 고민을 하잖아. 본인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강아지가 못 해. 묻어가지. 얹혀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남편이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예전부터 난 그랬다고 봐. 남편 만나기 전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거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조금 많이 개선하려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보고 있죠. 그러고 나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아니면 못 벗어나면은 그렇게라도 개혁돼야 내가 드림빌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차피 그냥 점사는 그래요. 결론은 나중에 10년 안에는 헤어져. 하지만 10년 안에 헤어지더라도, 근데 이런 얘기 해줄게. 멋있게 헤어져라. 뭔가 내가 하나라도 남고 해주려면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개혁하는 게 그게 정답이다. 남편은 잘못된 거야, 맞아요. 본인 탓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잘못된 거야. 뭐 부모 이거는 부모들하고도 얘기해. 까짓 거 사고 안지 못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용사 져가지고 당당해야지. 또뭐 사준 것도 아니라며. 알았죠?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 개혁을 먼저 해야 돼. 본인이 먼저 계획돼야 그래 애도 편하다잉. 엄마가 자꾸 주눅드는 거 보면 얘 나중에 교육이 안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애도 지금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죠? 어차피 얘는 성장하면서 남자이다 보니까 좀 강해지겠지만 예? 그때까지 얘를 더 괜찮게 키우고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이 돼서 어쨌든 이별이야 헤어지려면 지금 강해져야 된다. 알았죠? 내가 보기에는 이혼해도 돼. 될 상황이야. 그리고 한다고 나와. 하지만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손에 달렸다. 그러려면은 이혼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다독거려야겠구나, 내 자신 수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더 와요. 알았죠? 내가 줄수 있는 건 그거다. 거기까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